다른 종류의 그 사세를 지금 몇 분 사이에 확 느껴버리니까. 캄보디아에서의 본격적인 첫 영상입니다. 저 오늘은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캄보디아에는 한 달 살기 컨셉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물가 파악하기, 물가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멋쟁이 영상이 될 것이라는 거.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거는 집!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인포맥스,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인포맥스 분들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분에 넘치는, 평소 같았으면 오르지 못할 나무 있다 이가 그런 수준의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짠,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투룸이고요. 여기가 거실. 여기가 약간, 아, 제가 좀 많이 어지러워 놓긴 했는데 이 올 땐 진짜 깔끔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탁자도 있고, 이 뒤돌면은 인덕션이랑 싱크대, 싱크대도 있고 냉장고도 옵션으로 있고, 이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도 있습니다. 예, 건조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빨래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작은 방 하나에 이렇게 가면은 또 큰 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룸이다. 한 달 월세가 160만원, 16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투룸이 160만원이고 더 낮은 원룸 옵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배경이 또 미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일 꼭대기층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아래쪽에서 보면 완전 이런 느낌이고요. 오피스랑 호텔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세워져 있다는 거. 참고로 제가 묵고 있는 이곳은 벙깽공? 벙깽공이라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청담동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매우 부촌이라는 점, 그런 곳에서 난 지금 살고 있다는 점. 대충 집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벙깽공,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청담동에는 대체 무엇이 있으며 분위기는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고요. 얘들이 분리수거를 안 해요. 네, 분리수거를 안 해가지고 저 바깥에 쓰레기통 있는데 그쪽에 넣으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는 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짠, 버리면 된다. 이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일식집이랑 여러가지 레스토랑이 보여요. 여기 아마 호텔일걸? 호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양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머시킹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가면서 설명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가 조금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다. 도시스러운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전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건물들이 빽빽하고 그것도 다 고층이야. 지금도 항상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다른 동남아 나라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네가 진짜 특이한 게,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생각보다 약간 놀라운 게 있을 건 다 있어요. 있을 건 다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생각지도 못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먹을 거,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랑 공차랑 이런 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캄보디아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피자헛을 먼저 말한 이유는 지금 제 눈앞에 피자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지금 피자헛이 눈앞에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옆에 반짝반짝거리는 건물이 화장품 가게거든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머시갱이들 많이 판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봐봐, 이 피자헛 이렇게 쭉 가면은 수벅이 있습니다. 수벅,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캄보디아에 수벅도 물론 있고요. 발견한 김에 안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시원해. 아, 이거 리저브 매장인가 보네. 저기 지금 별이랑 그 매장 생긴 것도 그렇고 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고요. 뭐 먹지? 참고로 캄보디아 스타벅스 굿즈입니다, 굿즈. 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디저트 가격은 거의 2-3달러 선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고, 크로아상도 1.8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Yeah, I'd like to order like the tea, the chai tea latte. Yeah, yeah. 커피가 에스프레소가 제일 작은 게 3.2.
매장이 엄청 깔끔하지요. 우리나라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되게 깔끔합니다. 예. 야, 미친, 사람 많네? 오. 야, 매장이 생각보다 넓구만. 캄보디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예. 수박이 다 뭐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 이런 인테리어와 이런 감성이 이제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맞다, 이가. 제 구석에, 구석에서 먹어. 일단 차이 라떼 한번 마셔볼게요. 다른 나라랑 똑같이 뭐 이렇게 이름도 적어주셨습니다. 맛있다. 야, 달달하게 맛있네. 더운 나라다 보니까 뭔가 설탕을 조금 더 넣는 것 같은? 음료를 달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있지만 아무튼 맛있어요.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강추. 이게 지금 $3.25거든요? 4,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우리나라랑 딱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가격은 똑같다. 가격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인은 거의 없어요. 네, 현지인은 거의 없었고 딱 봐도 와, 캄보디아 사람 많이네 약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대부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3.25, 그러니까 4,000원이면은 그 밥 한 끼 값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 작그만한 음료에 태우기에는 너무 부담이라는 거죠. 큰맘 먹고 이제 한번 와가지고 살 수는 있겠지만 입지 자체도 그렇고 가격이 현지 분들에게는 부담스럽다 보니까 현지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분들 거의 안 보이고 이제 시큐리티 가드 역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스타벅스 안에서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거나 툭툭 기사 자주 보이더라고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직이나 아니면 운전 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나가도 되나? 야, 진짜 이 차들. 차들이 다 저 고급차들, 고급차들. 외제차가 엄청 많이 있어요. 볼보, 토요타, 벤츠랑 레인지로버, 현대차도 있고, 포드차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예. 이 지역이 워낙 부촌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막 휴대폰이나 귀중품 같은 거를 손에 들고 막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무튼 여기 ATM 있으니까 한번 돈 뽑아볼게요. 아, 잠시만. 이 24,000? 얘는 또 왜 이래? 비싸. 오. 지금 5,000리엘. 10만원 뽑았습니다, 결국. 10만원 뽑았는데, 2만리엘을 수수료로 떼가시더라고요. 예, 2만리엘, 씨. 야, 씨, 만 단위가 넘어가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예, 아무튼. 네, 마침 이렇게 또 마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슈퍼마켓은 따로 또 찍어둔 게 있거든요. 아, 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슈퍼 왔거든요. 한 대를 재결하려면은 슈퍼 물가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 봤습니다. 암튼 지금 제 눈앞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네, 지금 질서가 엄청 그냥 지 알아서 가야 됩니다. 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그나마 나은 게 시끄럽게 빵빵거리지 않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촉촉이랑 오토바이 많이 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인도 생각 많이 나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빵빵거리진 않는다는 거.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 옆에는 짠. 네, 이렇게 지금 배달하시는 분 오토바이 끌고 가고 계시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캄보디아에도 배달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와,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배달 제도가 엄청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이야. 아, 이거 뺏긴다고. 아무튼 네, 아무튼 여기도 배달 어플이 엄청 잘 돼 있는데 지금 제 앞에 핑크색 옷 입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 배민 색깔의 오토바이 저 박스 보이시죠? 르암이라 했나? 르암이랑 아까 그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푸드 판다라고 하거든요. 배달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어플입니다. 배달 어플 르암이 약간 배민 느낌이고 푸드 판다가 요기요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하면은 푸드 판다는 쿠폰을 많이 뿌려. 쿠폰 많이 뿌리고 배달비가 공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자주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 배달료는 한 2-3달러? 현지식은 2-3달러 해
해외 음식, 그러니까 뭐 코리안 푸드나 양식, 일식, 중식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게 5달러부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진짜 비싸면 한 20달러?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홍콩 반점 아니 이딴 소린 들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줄 몰라가지고 아무튼 짜장면 5달러에 짬뽕 7달러 탕수육이 제일 작은 게 12달러, 15달러, 18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랑 똑같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 가격이면은 현지식 두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오, 지금 밖에 그 반미 같은 거 팔고 있는데 하나에 6,000리엘 1,795 2,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네. 사실 여태까지 길거리 음식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싼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2,000원 정도에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것도 진짜 맛있어요. 인포맥스 채널에서 엄청 맛있게 먹은 반미 그 샌드위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인포맥스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별로 그냥 가면 돼. 야, 여기 오니까 이제야 뭔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작은 가게들 따다다다 붙어있고 정신없이 오토바이도 막 지나고 있고 이런 모습. 네. 근데 옆에는 푸조. 오. 여기 지금 치킨 이렇게 팔고 계시는데 치킨 하나에 4,000리엘 3,500. 진짜 길거리 음식은 2,000에서 4,000대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사실 2,000이 얼마야? 598? 거의 600원이네. 야, 600원에 저거를 살 수 있다고? 아니 저렇게까지 쌀 줄을 몰랐는데? 잠시만 약간 혼란스러운데? 오. 네, 아무튼 로컬 시장의 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 간장게장 같은 것도 보이고 옆에는 닭발도 있고 각종 이제 과일들, 채소들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후아 바나나 굴. 아, 이거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어, 제가 말씀드린 순간 또 현지인분들도 좀 자주 사는가 봐. 와, 저렇게 사는구나. 오, 이거 하나. 이거. 보디 랭귀지로. 오. 아, 이렇게 바로 담아주네. 네. 두. 아군. 짠. 이 구운 바나나랑 이거 이름 뭐지? 덤라오 앙? 덤라오 앙 쩔로 아 로 앙 어 로 앙이랍니다. 예. 지금 이렇게 사서 2,000리엘인데 500원 600원 600원 아, 겁나 싸네. 아니 내가 여러분 아니 내가 여태까지 편의점이랑 잘 차려진 가게 있다 이거? 잘 차려진 가게에서 먹다 보니까 진짜 캄보디아 물가를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길거리가 지금 야 이렇게 하는데 600원밖에 안 하면 예 네, 바나나 구운 거 구운 바나나 응? 야 아니 잠시만 여러분 이거 혁명적인 맛이다. 아니 들어봐 바나나야 구웠어 겉이 짭조름해 아몬드 단단한 아몬드 그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깨물면 안에 그 바나나의 그 자연 본연의 단맛이 나는데 와, 야 저건 뭐야? 와, Hi. Can I see this? 어, 그래 see? 어. 와. 아, 이렇게 즉석으로. 어머, 세상에. 아, 이렇게 파시는구나. 아. 아빠. 응.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어, 오케이? 응. 양 하나? 응. 오, 얼마요? 오, 야, 양 많다요. 어. 너 하나? 응. 뭔지 모르겠지만 다 응이라고. 나, 당해. 어, 진짜 많이 주시는데? 아니, 너무 많이 주시는데? 나, 아니, 해. 아, 잠시. 어,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를 알아서 이 먹으라고. 어, 나? $1. 4,000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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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진짜 맛있다. 조만간 이 또 다시 와가지고 한 사발이 나도 해봐야겠다. 오, 현지 체험.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지? 그 아까 그 청담동이라고 한 곳에서 지금 걸어서 한 15분, 20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같은 동네인데 너무 확 차이 나가지고 오히려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가 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다는데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은 순간이 아닌가. 다른 종류의 그 사세를 지금 몇 분 사이에 확 느껴버리니까 되게 좀 이질감 느껴지네. 뭔가 이상해. 같은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상이 다를 수가 있나.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겉보기에는 딱히 티가 안 난다 애가. 진짜 그 사세가 아닌 이상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게 또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되게 좀 신기해. 그래도 분명한 점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열심히 산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똑같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뭔가 단순히 물가 체험하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재밌네. 이것이야말로 뭔가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막 그런 감정도 느껴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란 게. 오, 맞다. 오, 차다 차다. 오, 와. 그니까 BGM은 BGM. 맞아. Hi. Thank you. How are you? 오, 오. 와, 와. Hi, we are too. 아, 저기 아까 갑시다. 오, 신기하다. 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되게 분위기 좋고 문이 테이프 문이 조금 한몫하는 것 같아요. 3.95 거의 4달러? 4달러, 6달러 이렇게 세트 같은 거는 14.95. 나쁘지 않네. 가격대 괜찮고 피자, 피자 거의 6달러, 5.95니까. 아, 역시 또 5% 서비스 차지 붙고요. 맛있게 좀 비싸긴 비싸구만. 맥주가 3에서 4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나쁘지 않네. 야, 비주얼 뭐야. 맛있겠다. 이게 지금 피자랑 파스타. 파스타인데 노른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되게 특이하네. 야, 좀 짭조름하네. 제로 콜라 시켰고 캄보디아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달러지? 17달러 나왔으니까 2만원 조금 왔다 갔다 나온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나왔네. 아니, 뭔가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은 되게 좀 5만원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캄보디아 현지 물가에 이제 생각을 한다면 되게 비싼 편이고, 아까 그 길거리 음식 보셨잖아요. 600원 하고. 예.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싼 게 맞지만 현지 사정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되게 비싼 편이 맞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슨 뭐 황제이니 뭐 그런 거 막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살던 식으로 생활 패턴 그 습관 그대로 이제 온다고 치면은 되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는 있는데 이제 여태껏 살아왔던 그런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버리지 않는 이상 캄보디아는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냥 싸긴 싸. 시장 가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 600원에서 내 대충격 먹어가지고 내가 진짜 여태까지 얼마나 호구같이 살았는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고요. 네. 그러면 오늘 물가 체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짠. 병나와. 진짜 병나와. 아까 좀 걸어갔다고. 아? 좀 시원해. 그니까. 진짜 시원해. 맛있어. 야, 미쳤다.